임건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지금 줄리에 언급한 대한민국 국민 30명을 고발했다며! 너 줄리한 건 맞잖아! 프랑스 르몽드지 거기도 고소하지 그러니! 맞아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그랬어! 대한민국 영부인은 콜걸이랬다고! 우리가 부끄러워 죽겠어! 우리가 부끄럽다 이거다! 대한민국 국민 30명은 우습니? 고소하게? 그러면 르몽드지까지 고소해! 루야! 르몽드지를 왜 빼먹냐? 왜 르몽드지를 안 하니? 겁나니 거기는 선진국이라? 대한민국 국민은 우스워? 당장 고소 취하해! 너 준비한 거 맞잖아! 네가 과거가 지저분한 거 상관이 없어. 과거에 콜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네 삶이 국민을 위한 삶이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삶이었다면 우리도 눈 감을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 줄리에 언급한 30명을 고소해? 당장 취소해.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외교 절대 하지 마. 부끄러워, 창피해. 쪽팔려 한마디로. 말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로 쪽팔려. 지금 선진국 외교 정상들은 이미 그 사람들 다 정부 통이야. 이미 북한도 윤석열과 김건희 과거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란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우스운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격은 점점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비전이 보이지 않기에 점점 철퇴하게 될 거야. 대한민국 경제는 점점 더 엉망으로 될 거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김건희 너 출장 간 양심 바로 찾아와서 집어넣고 대한민국 국민들 30명 줄리 언급한 국민들 고소한 거 당장 처리하고 정말 네가 영부인다운 반듯한 생활을 해. 너 국민 30명 고소 처리 안 하면 프랑스 르몽드지도 고소해라. 정신 차려. 그리고 너 주가 조작한 건 맞잖아. 네 주변에 연루된 사람들 다 감옥 갔어. 어? 눈 가리고 아항식으로 꽝이 대가리만 골목에 처박으면 그만이니? 너로 인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작은 돈을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 완전히 폭망했어. 그 젊은 애들 눈물 흘렸어 너로 인해서. 어? 부끄럽지도 않니? 당장 내려와. 당장 내려오고 30명 줄리 언급한 거 국민들 30명 고발한 거 당장 처리하고 그거 처리할 자신 없으면 프랑스 르몽드지까지 고소해라. 주가 조작범 김건희 당장 구속하라. 김건희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러워. 지금 80%는 대한민국 국민 80%는 깨어났어.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이제 다 알고 이제 지지해야 하는 거 28% 오늘 아침. 어? 정신 차려. 28%로 정신 차려. 오케이.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